응원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파이터 네. 파이팅이죠. 아 윤빛가람. 네. 아 윤빛가람. 공격을 침묵하고 있던 윤빛가람이 네, 지금 제대한 지 약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런 멋진 중거리 슛으로 후임들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 저기서는 분명히 때릴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때릴 것 같이 안 보였거든요. 네. 그대로 그 틈을 노리고 내려놓습니다. 4대 0이 됐습니다. 포지션 자, 빠르게 처리가 됐고 예. 오른쪽으로 재빨리 연결을 해줬고요. 일단 잘 세워놓고 잘 봤는데요. 정확하게 넘겨놓습니다. 깊숙하게 뒷공간 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동료 선수들이 따라오면서 예, 올라왔습니다. 뒤흔들면서 이제 울산이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뒤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윤빛가람을 보지를 못했죠. 예. Yeah. 좋습니다. 네.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템포가 죽어요. 네. 아 윤빛가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네. 공격. 아주 힐 패스가 나왔고요. 챙겼습니다. 때립니다. 바깥쪽. 아자마트라운 연결은 예술입니다 진짜.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궤적 보세요. 자로 재는 것 같은 택배 네.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정우성 선수가 잡았는데 정우성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왼발 잡입니다. 네. 네. 자 왼쪽 크로스. 멀리 아, 슛! 골키퍼 놓치고 네. 다시 한번 바깥. 자 보세요. 이 멀리 20m 넘는 와 빨리 네, 들어가 있는 거 봐요. 그리고 주니어가 세대. 자, 무섭네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수석 U23 대표팀에도 아, 활약을 했잖아요. 왼발, 왼발 때립니다. 오늘 많이 막아냅니다. 윤빛가람 오른발 네. 왼발 양발로 그냥 다 보여주네요. 컨트롤해가지고 예. 네. 저 순간적으로 보세요. 아, 잘 잡고 선에서 왼발로 보아놓고 때리죠. 턱을 날라가서 잡아도 있고요. 송범근이 큰 소리로. 네, 수비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운전쪽 반대 방향 길게 그리고 해박까지 연결! 반대쪽으로 살짝 핀다가는군요. 민치 선수 워낙 좋은 선수라 네. 윤빛가람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이어받아서 헤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가장 먼 쪽으로 약속된 플레이 이근호가 돌아 들어가면서 헤더까지 연결했는데 반대편 골포스트로 살짝 빗나갔던 가동 이 전력을 다 투입하고 있는 양팀인데요. 전북은 부상 선수까지 폭출하고 있습니다. 헤더까지! 자 오랜만에 공격 오늘 경기 두 번째 슈팅을 기록 마지막 교체 카드의 주인공 벨트비크 투입 김태환의 크로스 자 정확하게 머리로 돌려놨는데요. 신지루가 오른쪽으로 연결 잘 벌렸습니다. 윤빛가람 아, 네 여유 있어요. 윤빛가람 왼발 슛 골키퍼 정면 여유가 있네요. 아 윤빛가람 선수는 이제 확실히 좀 올라왔어요. 네.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있었죠. 우리가 뭐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워낙 지켜봤던 선수인데 굴곡이 좀 있었지만 울산에 와서 뛰면서의 윤빛가람은 또 한 번의 성장. 자, 오른쪽으로 네. 네, 2000년 쪽으로 수로 패스 연결. 2000년 전체 작품 가운데로. 오! 윤빛가람! 아, 지금도 아주 연결이 좋았죠? 네. 정확하게 그냥 올려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릴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볍게 연결하는 목적 크로스의 전형적인 형태의 그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김영빈이 앞에 가슴으로 잡고 비언 존슨 흘렸습니다. 윤빛가람! 버르바티! 터집니다. 결국 이제 박스 쪽에서 여기서 홍철 선수의 간결한 높이 있는 크로스 여기서 네. 가슴으로 잘 떨궈주고 윤빛가람이 가슴으로 한번 컨트롤 이후에 최필수 선수가 손 쓸 수 없는 곳에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터치로 연결했습니다. 박스 안에 주니오! 주니오! 네. 이동경 흘려줬고요. 윤빛가람 슈팅 막아냈습니다. 잡아놓고 김태환이 오른쪽으로 꺾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동경 잘 돌아왔어요. 조금 윤빛가람 더 앞쪽으로 윤빛가람 자 지금 윤빛가람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지체 없이 슈팅까지 최전방에 비언전세 그리고 주니어가 중앙에서 달라고 뒤로 흘려놓습니다. 윤빛가람 열렸어요. 윤빛가람 오른바팅 빗나가는군요. 지금은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정확하게 보고 때렸던 윤빛가람의 오른발 살짝 맞고 굴절이 됐네요. 박종수의 왼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프리킥 찬스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프리킥 키커 윤빛가람 내려 오른발 슈팅 터치. 자 지금 오른쪽 낮은
쪽으로 정말 잘 때렸어요. 수비벽을 살짝 넘어가면서 강력한 오른발이 걸렸는데 손목구 네. 골키퍼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방을 했습니다. 1차 벽에 키를 넘겼고 정말 잘 때렸던 이 킥이었는데 자 송범근도 몸을 날리면서 잘 휘어져갔습니다. 수비벽 사이로 기가 막히게 감겨 들어왔는데 네. 송범근의 집중력도 좋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깊숙이 준효인데요. 됐어요. 뒤로 쭉! 준효의 패스, 윤빛바람의 슈팅이었습니다. 잘 털고졌고, 이 네. 슈팅도 기가 막혔어요. 야, 이 들어갔으면 완벽한 진짜 멋진 골이 될 뻔했는데. 뒤로 연결합니다. 윤빛바람. 윤빛바람 자 슈팅 기회 슛! 슛! 펀치! 이런 벼랑 슈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줘야 돼요. 황병국 골키퍼가 지금도 이 볼이 워낙 더 흔들리는 거 보세요. 무차. 길을 잡았어요. 계속적으로 몰아쳐야 되는 울산이고요. 자, 올렸죠. 윤빛가람 베스 여러분 슛. 아, 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울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슈팅 기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공격을 하다가 단발로 공격이 끝난 게 아니고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왼쪽에서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되게끔 유도를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슈팅을 할 수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계속 울산의 선취골 기회. 네. 지금 어떻게든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울산 선수들이 수비가 막혀서 뭔가 좀 플레이를 꽤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갈까요? 오른발! 울산과 전북 모두 한 번씩 골대를 맞추는 윤빛가람 선수의 킥이었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킥이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벽도 잘 넘겼고 두 명의 키커가 준비합니다. 갑니다. 울산 브리킹!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워낙에 수비 숫자가 지금 많거든요. 와요. 원두재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런 크로스와 이런 슈팅은 수비수들 입장에서도 꼼짝하기가 어렵습니다. 야, 너무 좋았어요. 궤적 좋고 속도 좋고 무엇보다 들어갔던 윤빛가람의 이 침투가 너무 좋았네요. 네. 이진영 키퍼 쪽으로 향했습니다만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슈팅이 절묘하게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넣는 울산입니다.